안녕. 안녕. 똑똑. 됐나 보다. 하하하하하하. 안녕. 너무 라이브를 오랜만에 합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해마 뭐냐고요? 저요? 왜 왔을까요? 해피 버스데이거든요, 제가. 이제 내일이면은 생일이어서 우리 키링들 빨리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 나비 컨셉, 나비 아이템들 많이 장착했어요. 탐나나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저 진짜 요즘 잘 지내요. 키링분들이 열심히 응원해주고, 그래가지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냅니다. 어제 클럽 보셨어요? 근데 킹덤이 생각보다 늦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이신 분들은 그거 보다가 피곤하실까봐 걱정. 날라 댕기다. 진짜 저 날랐어요. 정말 너무 어려웠던 동작인데 딱 본무대 때 잘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잘 됐어요, 그게. 멍은 괜찮아? 멍, 그쵸? 그거 이제 마친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괜찮아요. 어쩌다 그 파트 맡게 된 거예요. 그 파트 땄다기보단 처음에 그 파트를 정할 때 저희가 이제 안무 시안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분, 어떤 파트를 하고 싶다 이렇게 정했었는데 원래 그 동작에서 안무였거든요, 원래? 그런 테크닉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안무 동작이 저는 하고 싶어서 그 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날아가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큰일 났다. 이 연습을 몇번 해봤는데 계속 막안 되니까.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됐습니다. 키가 제일 작아서 그렇다니요. 그렇지 않아요. 스무스하게 착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들려질 때부터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이거 착지가 좀 힘들겠다 또는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본무대 때딱할 때는 아, 좋은데? 이러면서 날랐던 기억이 있어요. 노래 파트가 너무나 제 거였다고요. 하는데 원래 이렇게 무슨 안무냐 이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릎 꿇고 이렇게 아 이렇게 되게 뭔가 멋있는 동작이었는데 더 멋있는 날아가는 아이야 날아가는 동작으로 바뀌어서 전 좋았습니다. 아니 원래는 제가 뭐 어디 다치거나 멍들거나 그런 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을 잘 찍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요번에 그 멍든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안 찍었나 봐요. 왜 모르겠어. 저희 안무보다 빡셌냐고요? 네. 그 제가 전에 밍밍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띠띠디디 니노노 나나나 그냥 왜 이렇게 뭔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 안무가 진짜 죽도록 힘들었거든요. 그거 다음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번 추고 들어놓고 한번 추고 들어놓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완곡을 다못 쳤어요. 멤버들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제 할수록 체력이 또 느는 거지. 신기했어. 아, 글로우업 사진. 아니, 제가 킹덤하면서 남찍사가 없는데 저 원래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활동하면 멤버들한테 찍어줘 이러는데 뭔가 다른 멤버들 열심히 사진 찍고 있는데 거의 다 찍어줘 이렇게 뭔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셀카 찍었어. 셀카만 열심히 찍었는데 제가 셀카를 또못 찍잖아요. 그래서 뭔가 건진 사진이 없는 거야. 그리고 킹덤 촬영 때 정신이 없어서 사진 반성합니다.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할 걸. 낯가리는 도화 언니만의 아기 사진. 아 웃겨. 언니 보고 싶다. 아 그러니까요. 킹덤에 나오는 친구들 왜 이렇게 다 키가 큰 거예요? 제 옆에 안 섰으면 좋겠어요. 장난이고 사실 그 글로우업 제가 신발이 커가지고 안에 깔창을 꼈는데도 작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많이 작네 이런 생각. 아 풍선껌 비하인드 이것도 엄청나요. 처음에 다 같이 풍선을 불고 있는 상태로 뽁 소리 탁 터트려야 되는. 처음에 다 같이 그 풍선 부는 게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발 좋아요, 장발 좋아요. 저둘다 좋은데 단발할 거면 완전 확실한 여기까지 오는 단발이 좋고 장발할 거면 확실하게 장발이 좋은. 지금 제 실제 머리는 엄청 애매한 한요 정도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안 예뻐요. 단발 엘리 언니 머리 말리기만 좋다며? 근데 시에스타 때 제가 가끔 제 직캠을 찾아보는데 시에스타 때 보니까 단발 괜찮던데요?
그래서 단발도 좋아요. 제 직캠 자주 보냐고요? 네. 심심한데 볼게 없을 때, 넷플릭스 볼거다 봤을 때, 그럴 때 이제 제 이름 검색하죠. 아, 키 얘기 그만하세요. 저 작은 거 알아요. 웃겨, 정말. 맞아요. 제 검색하면 엘리멘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엘리멘탈 나올만 하지, 너무 재밌으니까. 저도 좋아해요, 엘리멘탈. 그 우는 친구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그한 페이지 때 머리 한 것도 좀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약간 귀여운 스타일의 머리였어가지고 하고 났는데 아, 좀 부끄럽네. 목소리 매력적이라고요? 제 목소리야? 왔어? 콧물. 죄송해요. 콧물 났어. 언니 스포해주세요. 다음 주 스테이지. 그럴 수 없어요. 큰일 납니다. 사실 저도 다음 주뭐 하는지 잘 몰라요. 주일이 언니랑 껴안고 아주 친하던데 친해진 계기요? 언니랑 안 친해질 수가 없어. 언니 성격이 워낙 에너지가 엄청 밝고 너무 웃기잖아요. 주일이 언니 다들 좋아할걸요? 물론 나도. 그러니까 저도 이런 뭔가 비하인드를 방송 끝나면 이제 키링들한테 째잘째잘 얘기해주고 싶은데 브이라이브가 사라져가지고 조금 자주 올 수가 없었어요. 감기 걸렸니? 아니요. 목소리가 이상한가요? 아. 감기 안 걸렸어요. 저 감기 진짜 안 걸려요. 대신 크게 와요, 한 번에. 저못 봐서 몸살 걸렸다고요? 그거 원래 걸릴 게 걸린 거 아니에요? 절못 봤다고 몸살이 걸리다니요. 그러니까 저 자주 오란 얘기죠? 오케이. 와, 저 수현 언니 뮤지컬 저번에 그 언니 번지 점프를 하다 그거 못 봤어요. 근데 요번에 기회가 돼서 보고 왔거든요. 한란 카운티 언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제가 보러 갔던 회차에 언니가 막 엉엉 울길래 같이 눈물을 참느라 너무 혼났어요. 저 혼자 보러 갔었어가지고 아무도 내 옆에 없는데 혼자 울면 얼마나 이상해 보일까 그래가지고 꾹 참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 혼자 부르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아빠 돌아가시고 스포해도 되는 거야? 좀 그렇죠? 아무튼 언니 혼자 노래 부르는 부분에 거기서 너무 울컥한 거지. 몰라, 우리 언니가 저기서 저렇게 너무 멋진 무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격스럽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수현 언니가 해서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우리 우는 모습 보면 귀엽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 그리고 원래 제가 이게 생일날 보여가지고 준비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케이크 만들기예요. 근데 이걸 과연 제가 할수 있을지 너무 고민이, 아니, 걱정이 되는데 할수 있을까? 그냥 키링들 댓글도 읽으면서 이것도 쪼물쪼물 만지면서 만들면서 한번 해볼게요. 금손이신가요? 아니요. 저 아시잖아요, 키링. 큰일 났다라뇨. 119로 왜 불러요? 요술이 뚝딱. 그거 아니에요. 언니랑 같이 해야 되는 건가? 제 케이크인데 설마 반하겠지? 사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일단 그냥 되는 대로. 휴. 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리본 고양이 마블 케이크랑 하나는 리본 슈가 케이크. 이 리본 이게 더 쉬워 보이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조물조물하는 데는 또 소질이 없을 수가 있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쓰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점점 까매지고 있는 것 같아, 클레이가. 그만 만져. 케이크 밑단을 완성했어요. 똑같죠? 여기 있는 이거랑 똑같다. 만들었어. 그리고 핑크색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네? 쉽지 않겠어. 어머, 그랬으면 하얀색을 다 썼으면 안 됐네.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요. 장식 8개가 필요하대요. 그냥 이렇게 길다랗게 8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먹는 건 아니라 다행이더라고요. 먹는 게 어때서요? 저 잘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 둘, 그럴듯해, 그럴듯해. 셋, 넷, 다섯. 짜란! 완전 그럴듯해. 대박. 저 약간 좀 손재주가 늘었나 봐요. 이제 보라 색깔 위에 한단더 얹어줄 건가 봐요. 뾰족한 도구로 다이아몬드 무늬를 만들래요.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지? 짜라란! 괜찮아요. 일단 해볼게요. 웃지 마세요. 이게 크크크기 많지? 아, 근데 양모 필트가 쉬워. 그거
그건 그냥 콕콕콕 찌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내가 조물조물 만지고 굴리고 누르고 짜라란 귀엽죠? 나빠요. 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리본. 아 짱구는 못 말려다오는 폭탄이 뭔데? 왜 자꾸 이상한 거에 빗대하냐고요. 둘. 제가 비록 과정은 이럴 수 있어도 결과물을 보면 제가 킥 놀라지 마요. 깜짝 놀랄 겁니다. 먹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클레이 나라. 옛날에는 아이클레이 천사점토였는데. 아 천사점토 그거 언제쯤 얘기냐고? 그니깐요. 이제 몰라 몰라. 요즘 애기들 짜자잔! 위에 이렇게 리본까지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독이 있을 것 같다고요? 거짓말! 여기다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딱 해주잖아? 그러면 그냥 끝나요. 짜자잔! 오케이, 완성! 이렇게 제 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역시 만들기는 어렵네요. 아니, 근데 나름 비슷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모양은 비슷하잖아요? 그럼 됐지. 짱구 성대모사? 해달라고요, 한 번 더? 내가 언제 한적 있었나? 짱구 성대모사? 어? 예쁜 누나다! 몰라, 할줄 몰라. 내가 언제 했었나? 어? 예쁜 누나다! 지금 MBTI 그대로예요? 저 모르겠어요. 계속 바뀌는데 근데 그나마 뭔가 저 같은 건 ISFP인데 N이랑 S만 빼고 다 반반이어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T 같다고요? 아니에요. 저 굉장히 예쁜데요. 그럼 가볼게요. 제가 라이브 최대한 올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저도 보고 싶으니까요. 그러면은 저녁 잘 챙겨 드시고요. 남은 하루 좋은 하루 행복하게 기분 좋게 보내세요. 더위 조심하시고. 안녕.